지금도 이수빈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위험지역까지 올라가 봤던 서울시청이었습니다. 이 경기 변화를 가져갈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김소희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코너킥 길게 박세라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. 박사 쪽 들어갑니다. 아 여기서 선제골을 서울시청이 기록합니다. 아 홈팀 서울시청이 이수빈의 선제골로 먼저 앞서갑니다. 아 확실히 코너킥에서 변수를 만들어냈던 서울시청이었어요. 이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공이 이수빈 선수와 함께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. 아 지금은 윤영골 골키퍼도 막아낼 수가 없는 골이었어요. 서울시청의 18번 이수빈 선수가 팀의 첫 골을 성공시킵니다.